유치 도서관 관리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유치 도서관의 관리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올바른 유치 도서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 도서관 삽입 목적 및 적응증. 유치 도서관은 첫째, 혈뇨가 심하여 요도가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둘째, 급성 요정체나 방광 출구 폐쇄가 있는 경우, 셋째, 비뇨의학과적인 수술로 유치 도서관이 필요한 경우, 넷째, 수술 후 24에서 72시간 이내 제거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삽입합니다. 다섯째, 요실금 환자 중 청골이나 회음부에 개방 창상이 있는 경우, 여섯째, 호스피스 치료 중 환자나 보호자가 편안함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일곱째, 척추골절처럼 장기간 부동자세로 침상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유치 도서관 관리 방법. 소변줄을 만지기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소변줄은 배꼽과 옆구리 사이에 고정 테이프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항상 소변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며, 특히 이동 시에는 소변주머니를 비우고 들지 않도록 합니다. 검사 후 또는 이동 후에 혹시 도관이 잠겨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잠겨있을 경우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침대 난간 등으로 인해 소변줄이 꺾여있거나 또는 난간 위로 걸쳐져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소변백이 닿지 않도록 하며, 소변주머니는 4분의 3 이상 채워지기 전에 비우도록 합니다. 소변주머니를 비울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비닐장갑을 착용합니다. 소변주머니 아랫부분의 고리를 구멍이 넓은 방향으로 옆으로 밀어서 열고 소변기 통해 소변을 비웁니다.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액관 끝은 알코올 솜으로 닦습니다. 소변을 비운 후에는 반드시 다시 고리를 좁은 방향으로 밀어 잠그시고 소변이 새지 않게 합니다. 비닐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소변백의 소변은 정기적으로 깨끗한 수집용기에 비우고 개인 수집용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소변줄 끝부분은 방광 안에 풍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도 점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임의로 잡아당기거나 강제로 빼지 않도록 합니다. 소변줄이나 소변주머니 연결관이 빠졌을 경우 재연결하지 않고 즉시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유치 도서관과 소변백의 주기적인 교체는 권장하지 않고 임상적인 판단에 의해 교체됩니다. 유치 도서관 삽입 부위 관리 및 유지 시 주의사항. 삽입 부위 관리. 유치 도서관을 삽입하고 있는 동안 하루 1회 생리식염수로 회음부 간호를 합니다. 유치 도서관 유지 시에도 가벼운 샤워는 가능합니다. 유치 도서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가능합니다.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유지 시 주의사항. 소변줄 끝부분이 방광 안까지 들어가 있으므로 방광이 예민한 경우 방광 자극 증상으로 소변이 새는 증상이나 요의감, 하복부 불편감, 요도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일시적인 혈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복부에 힘을 많이 주거나 소변을 보려고 하는 자세는 하지 않도록 하고, 새는 양이 많거나 자극 증상이 심할 경우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유치 도서관 제거 시기와 자가 배뇨 확인. 수술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제거 시기가 다르며 담당 교수님 및 처방 확인 후 제거합니다. 유치 도서관 제거 후 방광 기능 확인을 위해 보통 4시간 이내로 자가 배뇨 확인이 필요하며,
요의감이 있을 시 간호사에게 얘기하도록 합니다. 기타 사항. 유치도뇨관 제거 후 일시적으로 잔뇨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배뇨 양상을 경과 관찰한 후 담당 의사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소변줄을 가지고 퇴원하는 경우 소변이 갑자기 나오지 않거나 혈뇨로 바뀌는 경우 바로 응급실로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치도뇨관 삽입 시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